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모시고 가면서도 그만 너무 자기들의 말에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이 장차 누릴 그 영화에 대해서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는 중지시켜버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제껴버리고 자기들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두커니 혼자 앉으십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대화를 해주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대화에 심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대화가 안 됩니다. 홀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주무셔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무시게 한다는 것, 이거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주무시게 하고 주님을 주무시게 하면은 풍파가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고 했는데 원수 마귀가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발견하면 와서 대결을 하고 달라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모이는 자리에 가서 있으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잠에서 깨어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자 말자 우리 주님을 등한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등하게 되면 주님이 주무신다는 말은 상징적인 말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소원하게 되면 그때 틈을 타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음이 닭이 지키지 않은 병아리는 쥐의 공격을 받습니다. 고양이의 공격을 받습니다. 혹은 개의 공격을 받고 솔개의 공격을 받습니다. 음이 닭이 잔뜩 붙이고 있는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는 감히 이런 것들이 공격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과연 어디에서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두고 그리스도와의 소원한 관계에 있으면 그때는 마귀의 공격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나 모임을 등하게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 읽기를 싫어할 때 그리스도와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화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읽기가 싫어지면 그리스도와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말씀을 한 번 안 읽으면 두 번 안 읽게 되고 그 다음 세 번 안 읽게 되고 말씀 읽는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는 것은 기도를 게을리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면은 점점 우리 영혼이 천국의 세계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살아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현실적인 감각적인 세계가 우리를 둘러진치고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세계에 지배되고 영적인 세계는 아련하게 멀어져버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취미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더욱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를 게을리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 생애 속에 모시고 있으면서 잠들게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잠들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던져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심을 때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잠재워놓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시련과 환란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거리가 생기게 되면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주일 예배나 모임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때가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루의 생활 속에 짜투리 시간만 나더라도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도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은 신앙으로 불타고 있으며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와의 대화가 계속되므로 감히 원수가 우리를 넘나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